스노든 펜션 투숙객 안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분명히 이쯤 올라오면 보인다고 했는... 응? 저긴가? 저 실례합니다. 오늘 예약한 사람인데요. 선생님? 뭐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계세요? 이게 뭐야? 스노든 펜션 투숙객 안내? 보자. 안녕하세요. 저희 스노든 펜션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인 부부는 투숙객분들의 입실만 도와드린 뒤 자택으로 돌아가요. 오시기 전에 시간이 너무 늦으면 먼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웬만한 물건들은 구비되어 있으니 딱히 저희가 필요하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어 이 쪽지를 남깁니다. 반드시 읽어주시고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하나, 여긴 꽤 추운 지역이에요. 아마 그건 이미 잘 아실 테죠. 날씨가 좋지 않을 땐 웬만하면 외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 이 근처에 우리 펜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투숙객 외에는 누군가 있을 리도 없고, 저희 한 번에 한 팀의 투숙객분들의 예약만 봤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라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셋, 펜션 거실 난로 위에 장식된 사슴 박제는 저희가 직접 사냥한 사슴으로 만든 거예요. 뭐 가끔씩 박제가 소리를 질렀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밖에서 난 소리를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넷, 펜션 뒤쪽의 숲은 산책하기에 정말 좋아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난 뒤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다섯, 펜션 근처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하셨다면 문단 속에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이 근처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 전승에 등장하는 웬디고가 근처 산에 산다고들 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죠. 아마 뭐 무스나 사슴의 발자국일 거예요. 예. 하지만 정말 웬디고라면 그것들은 식인 습성이 있으니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여섯,
가끔씩 묵으시는 분들 중에 펜션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퇴실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신나게 정신없이 노시고 정리하기 귀찮아서 그냥 가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7. 펜션 내에 비치된 산탄총은 실제로 작동하며 총알도 장전되어 있어요. 위급할 땐 그걸 사용하세요. 아, 아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8. 지하실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굳이 열어보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보면 가끔씩 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9. 해가 진 뒤에 펜션 뒤 숲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냥꾼 놈들이 가끔씩 허가 없이 사냥을 하러 오거든요. 정말 골칫거리랍니다. 10. 펜션 주변에 둘러쳐진 울타리를 파손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울타리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우니까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1. 펜션 다락방도 지하실과 마찬가지로 굳게 잠겨 있어요. 만약에라도 다락방 사다리가 내려와 있다면 절대 올라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세요. 만약 혼자 왔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바로 가서 사다리를 제자리에 돌려놓을게요. 12.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웬디고라는 괴물에게 산재물을 바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미신을 믿는 건 아니지만 골칫거리도 해결할 겸 산재물을 바쳐볼까 해요. 그러니 밤엔 숲에 들어가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13. 펜션 천장엔 가끔 뭔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요. 아마 쥐나 다람쥐 같은 설치류일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다른 것일 경우 위험하니까 뭐 천장을 친다거나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14. 저희 펜션엔 여러 가지 보드게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위자보드란 게임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항상 지하실에 넣어놓은 게 왜 자꾸 밖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15. 같이 온 일행이 불안 증세 같은 걸 보인다면 먼저 집으로 귀가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화는 예약할 때 하신 전화번호로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럼 펜션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펜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앞날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아니 이게 뭐야, 장난하나? 이게 무슨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발...